근데 최근에 우리 대장동 관련해 갖고요. 김문기 처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김문기 처장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아니, 그냥 뭐 부동산 게이트가 하나 터졌을 뿐인데,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9박 10일이었나요? 뭐 10박 10일이었나요? 같이 뉴질랜드. 뉴질랜드를 갔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뭐라고 어느 정도 뭐 명확하진 않지만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 이후로 인연이 없었다. 뭐이 정도면은 거짓말이어도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이재명 후보는 습관성 부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일단 모른다고 하는 게 이분의 특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강한 부정을 하는 것은 뭔가 정말 더 의구심을 이게 이상하죠. 불러일으키는 아주 묘한 그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저는 사실 이 대장동 게이트 지금 많이들 뇌리 속에서 좀 지워지셨겠지만 저는 핵심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민영개발이 악하거나 공공개발이 악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민영개발도 잘못하면 악한 거고 공공개발도 잘못하면 악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뭐 LH 사태도 공공기관에서 난 부패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실패거든요. 그리고 민영개발도 잘하는 건또 잘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잘못한 것은 사람을 잘못 쓴 거고 그 잘못 쓴 사람들과 이재명 후보가 측근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이 비리를 저지른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의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한테 오는 칼끝을 피하기 위해서 다 꼬리를 자르는 겁니다. 아, 다뭐 몰랐고 관계도 없었고 막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려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특검을 빨리 받아라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도 말로만 받겠다 하고 또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참 국민들은 정말 좀 지긋지긋하고 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제가 그 회사 경영을 20년 해봤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사악하거나 아니면 무능한 게요. 이게 이 관리자라고 해갖고 최고 위치에 있는 관리자라고 해서 모든 걸 알진 않아요. 근데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밀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정보는요. 길어봐야 1, 2년 안에 올라와요.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업무랑 조금만 관련이 있잖아요. 바로 파악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로 끼리끼리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용인되는 문제를 그냥 이렇게 문제 있는 것들을 처리하자라고 했거나 아니면 말만 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과정을 보면 전 무능보다는 사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첨언하자면 사실 이게 1조짜리 1조의 이익을 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발의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이제 조 단위의 개발 사업인데 이거를 밑에 사람들끼리만 다 쿵쿵짝짝 했다라고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쵸. 시장의 결재가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데 설사 백보 양보해서 정말 자기는 깨끗하고 그분은 거의 성역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럼 이재명 후보는 아랫사람들이 다 그러고 다니는데 이걸 못 챙긴 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항상 합니다라 그러고 자기는 유능하다고 하는데 그 유능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럼 유능함이 깨지면 이분은 도덕적 파탄이기 때문에 도덕적 파탄 플러스 무능이면은 더 이상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후보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인데 그거를 막이 프레임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부패를 피해가려고 하는 거는 뭐 수사도 맡고 특검도 맡고 뭐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쁜 짓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도 일단 이건 무능의 프레임을 벗어나긴 어렵다.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공직자는 아셔야 됩니다.